안녕하세요. 무산아짐입니다. 어제 오이지 만드는 법 알려드렸는데요. 영상 올렸었는데요. 그 오이지 가지고 오이지 무침 꼬들꼬들하게 아삭 단짠하면서도 밑반찬으로 최고인 오이지 무침 만들어 드릴게요. 초간단입니다. 지켜봐 주세요. 양념 재료입니다. 통깨하고 참기름하고 매실액, 마늘, 올리고당, 고춧가루만 있으면 되겠습니다.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. 2박 3일 동안 삭힌 오이지 두 개하고요. 작년에 담았던 고추지 남아있는 거두 개하고 홍고추 한개 준비해 줍니다. 끝을 조금 잘라주세요. 그리고 먹기 좋게 동글동글하게 썰어줍니다. 절여져서 짧기 때문에 물에 헹궈서 배보자기로 짜도록 하겠습니다. 물에 담가서 짠기를 좀 빼줍니다. 작년에 담갔던 고추지도 썰어줄게요. 색감을 위하여 빨간 홍고추 한개 송송 썰어주세요. 실을 좀 이렇게 틀어줍니다. 조물조물 짠기를 조금 빼주세요. 이렇게 짠기를 빼니까 물이 좀 탁해졌습니다. 염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배보자기에 꼭 짜도록 할게요. 배보자기에 다 넣어주세요. 물기를 꼭 짜줍니다. 최대한으로 짜주세요. 물기 짠 오일을 다 부어주세요. 여기에 고추지하고 홍고추 하나 썰은 거 넣어줍니다. 양념 시작합니다. 매실액 두 스푼입니다. 새콤달콤입니다. 올리고당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. 마늘 큰한 스푼입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참기름 듬뿍입니다. 통깨 솔솔 뿌려주세요. 조물조물 묻혀주세요. 요거 은근 밥도둑이거든요. 밥맛 없을 때 흰밥에 물 말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입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볼 테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아삭아삭하면서도 단짠단짠하면서 최고입니다. 오도도로 하면서 굿!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